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SDI 목표가 전망과 LG 화학과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관련 중에서 신규로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 70만원. 이 내용은 제가 5일 전, 6일 전에도 같은 제목으로 올렸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학습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 매매는 영혼까지 먹는 게 한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사실 그 투기로 흐를 수밖에 없고,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도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사실 주변에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 어른이라면 단기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의 위대함과 함께하는 목표가 투자만이 진정한 장기 수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한분한 분은 다 소중하잖아요. 다또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투자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을 만 원에 매수하면 만 원에 매수하는데 이게 2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볼 때, 본다면은 2만 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시간의 위대함과 함께.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라든가 혹은 이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본질이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거죠. 매수를 하실 때 인생의 어떤 그 반려자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중하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계시면 결국은 매도도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삼성 SDI 목표가 그리고 유망주 한 종목. 70만 원 논리는 전에 그한 5일 전에 제가 70만 원 목표를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원 돌파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제가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LG화학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SDI를 처음에 이제 추천할 당시에는 그 사실 LG화학보다는 SDI가 훨씬 낫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훨씬이란 표현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들 보니까 LG화학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좀안 좋은 쪽 반응을 보시는 것 같은데, LG화학도 굉장히 훌륭한 건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뭐 비슷하게 이제 간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LG화학은 이미 그 배터리 관련해서 검증이 된 기업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고생을 하다가, 계속해서 적자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그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될때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거든요. 물론 시장이 어떻고 점유율을 봐서는 LG화학이 이제 좋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 SDI도 뭐 같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예전엔 제가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SDI를 좀그 바꿔라는 이제 표현을 쓴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또 최근에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 SDI보다는 LG화학 쪽에 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가 평생 어떤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또 이제 SDI가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비교가 불가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종목을 교체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이 또 역사의 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말 혹은 이제 7월 초서부터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숨겨진 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예전에도 뭐또 이것도 뭐 우리가 회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진 머티리얼즈 조금 더 이제 급을 좀 낮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절대적인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 버블이 개입됐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이기기 위한 게임보다는 지지 않는 게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 저희 현대투자 문자회원 무직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그 영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비중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드리면 회원분들한테 이제 강한 저항이 오거든요. 주식을 사실 그 주도주라든가 혹은 이제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자 회원 정도 뭐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영업에 대해서는 좀 신성시까지는 아니라도 좀 존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림 보도록 하죠. 요 내용은 제가 그 삼성 SDI 목표가, 1차 목표가 70만 원을 주제로 했을 때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냥 따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주가도 뭐큰 동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본질은, 말씀드리려는 본질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테슬라로 따진다면 이제 7월 초 정도, 6월 말을 지나서 7월 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하고 이제 그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0달러 부근에서 1000 거의 800달러까지 올랐죠. 한 800, 한 거의 한80%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삼성 SDI로 환산해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까지 오르게 되면요, 특히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관성이 작용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관성과 함께 가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적용돼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회원들 문자에는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눌림목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뭐 추격 매수,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눌림목 활용해서 이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뭐 10%가 넘게 이제 강세를 보는 것 같아요. 뭐그 정도로 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조셉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가? 지금 테슬라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m짜리 고지라면 등산하는데 1000m짜리 산이라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죠. 지금 뭐 2분 운선으로 왔는지 3분 운선으로 왔는지 한뭐 7분 운선으로 왔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1000m짜리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화면 보시면 그 코로나 사태 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코로나 사태 모멘텀이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한 900달러대 후반 정도, 한 1000달러라도 치죠. 1000달러로 치게 되면 80%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 기준으로 3000달러를 분명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우리가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그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화면 역시도 전에 그 제가 5일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SDI가 크게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파동론으로 따지면은 이 파동의 출발점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장중 최저점이 이제 18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그냥 20만 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40만 원까지. 그러면 100%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조종 2파동 이후에 지금 조종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점이 뭐 대략적으로 한 36, 7만 원서부터 출발했다 보면 뭐 70만 원 정도, 80만 원까지는 제가 저도 좀 소심하기 때문에 80만 원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 한 70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삼성 SDI 70만 원까지를 간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때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어떤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세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묘수라든가 잔수를 부리는 분들 있죠. 예,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이 되산다. 이게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절대 아닙니다.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가 그 투전판을 다니는 거, 뭐 경마장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특히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지금 뭐 투자 경력이 뭐 물어보면은 2개월, 3개월 됐다는 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제 논리가 100%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멘토를 잘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게 뭐 물론 제가 사업적으로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자 회원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첫날은 인사 말씀을 인사 전화를 드려야죠. 그게 예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저희 회사 그 문자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그 내용이 보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목 비중을 몇 프로를 두고 두 번째 종목 몇 프로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종목은 또몇 프로를 두고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첫날 제법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좀 말씀드리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그한 5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가격 상승 다음에 이제 그 기간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물론 이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하고 이제 인생하고 이제 많이 비교하죠. 또 골프
뭐 많이들 치시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하고 인생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하고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골프 같은 경우도 얼마큼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의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겠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의 삼라만상의 법칙이 마찬가지죠.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얼마만큼의 공을 들였느냐, 조종을 보이느냐, 어떻게 잘 조종을 보이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화려한 거,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어떻게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잘 매도세를 제압했느냐, 이거 약간 좀 피상적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주식 투자에서. 근데 실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결국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는 거울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기 실력만큼, 자기 실력이 모자란 것만큼 깨지게 마련이고, 실력이 적은데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굉장히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저도 자유스러울 수 없고, 하여튼 서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LG화학이,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인 것 같아요. 2020년 기준으로 드디어 글로벌 1위를 달성했고요. 삼성 SDI가 지금 4위입니다. 6%밖에 안 돼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3.9% 굉장히 이제 선발하고 있어요. 뭐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점유율 보면 LG화학이 10.4%에서 24% 늘어난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19년에 3.4%에서 6% 증가했어요. 더블이 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 따블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그 메커니즘 반도체하고 사실 그 생태가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진입도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여하튼간에 그 성공의 DNA라는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1위였다가 좀 밀려나고 있지만 CATL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한다는 건좀그 거짓말이고 과장이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국가 경제입니다. 국가 민간 경제가 아니에요. 국가에 의해서 사실 그 점유율, 지배력이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불리한 요소를 이제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두 번째 이제 파나소닉 같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요, 단연 1위였어요. 1위였는데 파나소닉은 디스카운트율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자 관련돼서는 디스카운트율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그 경쟁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뭐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 SDI라든가 LG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CATL이라든가 파나소닉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교했을 때 그런 요소들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 내용인데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그 작년도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4,6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45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NH 투자증권 최근 이제 보고서인데요. 뭐 7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내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성장이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다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이게 오비력이라고 오늘 사실 그 제가 아침서부터 오늘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바이오를 이제 방송하고 당연히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생각을 벗어나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NH 투자증권 보고서 보니까 중대형 전지, 자동차 2차 전지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7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1,500억 정도 돼서. 그러나 하여튼 소폭 뭐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여하튼간에 그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많이 개선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전망치는 막연하게 전망치입니다. 2,780억이 거의 한 3천억에 육박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보면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데요.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매출을 따지면은 전지 분야가 배터리 분야가 이제 석유화학 분야를 이제 넘어선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3,800억이에요. 오늘 앞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자를 본다고 그랬어요. 한 700대 이제 적자를 보는데, 죄송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적자인데,
예,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3,800억 흑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 SDI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5,700억이에요. 한 6,000억 정도라고 하죠. 다시 한번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710억 정도 적자예요. 자동차 2차 배터리 분야에서. 근데 내년에 2,780억이거든요. 거의 뭐한 3,000억이 치고, 3,000억하고 6,000억이면 사실 시장 점유율 대비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그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화학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논리에 어떤 공감한다면 일부 좀 그런 방향성을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겨진 보석이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사실 7만 1,000원, 2,000원 사이에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주력주에 편입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추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동박, 우리가 일렉포일이라는 얘기를 하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보면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이 높았죠. 공장에서 무조건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고성장 사이클 하에서, 산업 사이클 하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동박, 일렉포일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 증설하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SK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나. 지금 사실 재무구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서를 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한 25, 6%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이 한 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무차입 쪽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내용 보시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19년도에 469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거의 한 700억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후를 봐야 될것 같아요.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에서 지금 올해도 굉장히 좋지만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전은 제가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강조할 때 2021년도에 대상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2022년 이후에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낙 증설을 많이 하고 캐파를 늘기 때문에 이익이었던 정점이 일찍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역사, 그 앞서 그 월봉을 봤지만 역사를 고쳐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본다면 대량 거래량이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문자 회원 관련해서요. 가입 첫날에는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우리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아, 제가 최근에 조회수는 제법 괜찮은데 유지가 되는데 구독자 수 분들이 많이 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홍보를 좀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